관세음보살. 예, 먼저 멸업장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. 오마루누께 사바하. 예,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많이 포교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혹시 새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불교를 믿으면 건강해진다. 즉, 이 불교적 건강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려면 네 가지 힘이 꼭 있어야 합니다. 그 네 가지 힘이라 하는 것은 첫째는 체력이요, 둘째는 자제력이요, 셋째는 심력입니다. 심, 마음 심자 심력. 예, 넷째는 뇌력입니다. 뇌, 대뇌 소뇌라고 할 때 예, 이 뇌, 뇌력입니다. 예,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, 이 몸의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. 그러려면 우리가 예, 늘 운동을 해야 하고요. 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. 예, 그것이 잘 안 되면 숨쉬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 말입니다. 예, 우리 불교에서는 호흡관,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늘 날숨, 덜숨을 늘 고르게 잘 관하라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덜숨, 예, 이 배가 이렇게 불러지면 덜숨이죠. 배가 잦아지면 날숨이고, 그래서 이 덜숨, 날숨을 잘 관하면 건강해집니다. 예, 이 호흡을 잘하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죠. 예,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잘 되면 덜숨, 관세음, 날숨 보살,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다 보면 예, 몸의 균형이 예, 맞아져서 아주 건강해집니다. 예,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많이 걸으셔야 돼요. 적어도 하루에 예, 한 3, 40분 몸살이 안 날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. 예, 아무튼 걸으실 때는 염주 하나 딱 가지고 걸으시라 이 말입니다. 그러면 명상도 되고 아주 건강해집니다. 세 번째는 이 근력운동, 예, 근력운동을 적당히 하셔야 되고요. 아무튼 이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데 예, 절하다 보면 이 허벅지, 이 하체가 아주 발달합니다. 근육이 생깁니다. 예, 그래서 이 절에 와서 절하고 집에서 시간 나면 절하게 되면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불교인들은 막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행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절하는 것입니다. 예, 아무튼 그래서 이 불교적 이 체력 단련, 예, 호흡관을 잘 하시고 또 절하시고 또 다니실 때 예, 늘 염주 들고 길 많이 걸으시면 막 건강합니다. 예, 체력입니다.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. 그다음에 둘째는 이 자제력입니다. 우리가 건강하려면 자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, 불교에서는 언제나 이 수행을 강조하고 또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진력이 생겨서 저절로 이 자제력이 생깁니다. 예, 금강경에서 보면 항복기심이라 그러잖아요.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랬거든요. 예, 그래서 내가 좀 더 욕심이 생길 때는 항복기심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끝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 이러면 예, 이 한 그릇을 다 먹고 싶어요. 반찬도 좋고 해서 그럴 경우에는
안 되지. 내가 밥만 먹기로 했으니 밥만 먹어야지 하고 거기서 숟가락을 딱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바로 항복기심하는 것입니다. 예, 자제력이 있어야 됩니다. 아,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. 이것도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 그쯤까지 드시면 돼요. 너무 살이 쪄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금강경에 딱 내자 항복기심,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항복기심, 항복기심. 예, 요 네 잔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. 예, 자제력이 생겨서 건강해진다 이 말이잖아요. 그래서 술, 담배, 마약 등 이런 것은 다 불자라면 자제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라면을 나는 반 개만 먹어야지 이랬으면 반 개만 먹어야지, 예, 그걸 하나 다 먹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. 아무튼 우리는 먹을 때 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고, 탐심, 진심, 치심이 일어날 때 이 자제력을 발휘하셔야 합니다. 예, 그래서 내 주인공이 튼튼하면 저절로 자제력이 발동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, 그래서 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나쁜 짓이다 싶으면, 아, 이건 나쁜 짓인데 내가 하면 안 되지 하고 주인공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. 그래야지 건강합니다. 예, 우리가 건강이라 하는 것은 육체적 건강, 건강도 말하지만은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의 모든 밸런스, 건강을 말하는데, 특히 이 자제력을 잘 발휘해야지 온몸, 몸, 마음이 다 건강해집니다. 그 다음에 셋째는 심력입니다. 마음, 심자, 힘력자, 심력이라 이 마음의 힘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. 우리는 대승, 소승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. 이 대승적 마음을 쓰라 이 말입니다. 여기서는 그래서 대승적 마음의 힘이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. 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마음 쓰는 것을 우리는 대승적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. 보통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면 소승은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까다롭게 처신하고 수화적이고 전체 생각할 줄은 모르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 불교는 늘 이 대승을 말합니다. 대승의 마음만 가지면 그 성격이 유연해지고 또 그 성격이 융통성이 있어지고 포용력이 있어집니다. 아, 그래 되면 뭐 저절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 심력이라 하면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, 이 대승의 이 마음, 대승심,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이 이 긍정적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. 예, 그렇게 하면 내한테 있는 이 부정적 에너지는 다 물러가고 건강, 늘 건강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설령 조금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건강해집니다. 예, 그래서 이 심력을 잘 발동해야 됩니다. 심력 발동은 대승심에 있고 그 대승심의 가장 요체가 바로 긍정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. 예, 그래야 하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집니다. 예, 네 번째는 뇌력입니다. 뇌력. 우리가 손에 대뇌 할 때 이 뇌력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. 이 뇌력을 키우려면 명상해야 합니다. 뇌를 자꾸 골치 아프게 하면 건강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뇌를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피곤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뇌를 자꾸 쉬게 하는 것이 이 명상인데,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뇌를 아주 깨끗하게 한다, 소재한다 이런 말도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. 이 뇌는
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뇌는 아주 신성합니다. 아, 그 신성한 그 뇌를 자꾸 좀 깨끗하게 소재하고 또 피곤하지 않게 쉬게 해줘야 합니다. 예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상해야 하는데 이 명상이 바로 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. 명상이라 하면 참선하는 것도 명상이요, 기도하는 것도 명상이요, 사경하는 것도 명상이요, 뭐 온갖 것이 다 명상입니다. 그 가운데서도 이 부처님 명호, 관세음보살 외우는 것, 이것은 기본으로 늘 하셔야 합니다. 예, 그래서 자기 평소에 맞는 그런 명상을 꼭 하셔야 되고요. 우리가 참선이라 하면은 화두를 들고 하는 간화성, 또 관하는 빗바사나, 또 몰입수행하는 사마타수행, 또 제가 늘 말하는 승관상수, 뭐 어떤 수행이든지 간에 늘 명상을 함으로써 이 뇌력, 뇌의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. 그러면 인생 전체가 강해진다, 이 말입니다. 예, 이 네 가지 힘, 그러니까 이 체력, 예, 자제력, 심력, 뇌력, 이 네 가지의 힘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네 가지 힘은 다 하나에 붙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다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아요. 같이. 예, 그래서 이 연기적 관계에 있는 이 네 가지 힘을 잘 관리하고 이 네 가지 힘을 잘 발동하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. 예, 바로 이 불교적 수행 소재 안에 이것이 다 있으므로 뭐 달리 우리가 뭐 건강 비결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.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명상 하고 있는 모든 이 불교적 생활 이걸 잘 하게 되면 저절로 건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불교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. 예,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관세음보살.